3월 26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 지원 타결이 반짝 제로에 그쳤고 오히려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차익 매물을 유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3%, 0.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키프로스와 유로그룹이 새 구제금융 합의안 타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유럽 다른 지역의 은행에도 은행 자본 조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감돌면서 분위기가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영국은 0.22%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12%, 0.51% 내렸습니다. 키프로스에 대한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이 유로존의 부실은행 처리에 대한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로그룹 의장은 부실은행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예금자들에게도 손실을 부담시키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로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행복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2만 6천 명이 빚의 최대 50%를 국민행복기금으로 탕감받고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2천여 명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이제 키프로스 우려가 조금 줄어드나 했지만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유로존이 키프로스 구제금융 조건을 최종 승인을 해줬지만 유로그룹 의장이 이러한 키프로스식 구제금융 방식이 다른 유로존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가 0.4% 내리는 등 3대 지수 모두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피는 키프로스 호재로 1% 이상 올랐습니다. 121선을 단숨 회복하면서 197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본다면 키프로스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떨지 전망과 함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해 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 제료는 반짝 제료에 그치고 말았고요. 이러한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키프로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로존이 0.2%죠. 그렇죠. 상당히 작은 국가고 국민은 70만 명에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우려감을 또다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유로존 의장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또다시 이상한 말을 했죠. 그런 말을 통해서 지금은 하락 마감하는 그런 결과치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보신다면 다우 증시는 0.4% 그리고 S&P 500 지수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지수도 오늘 다 하락 마감하는 결과를 좀 맞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 금융화는 승인이 됐죠. 승인이 되면서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달렸습니다. 거기에 100억 유로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을 예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헤어컷을 하겠다 했죠. 그만큼 평가절하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일시적인 부분 그리고 한정된 부분에서 끝내야 될 거를 유로그룹의 의장이 데이셀 블룸이라는 의장인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프로스에 대해서 유로존 은행 문제 자체를
유로존 자체에 본보기로 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상 그리고 나비 효과로 해서 아 키프로스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문제 자체가 유로존 전체의 은행적인 분위기까지 연장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시각 자체를 들게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락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추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일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하락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하락을 하면서도 거래량 자체가 조금 나왔습니다. 하단에 있는 거래량 자체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해줬던 거래량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왔었지만 아직까지 추세대 상단에 위치한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키프로스에 대한 부분은 한정된 의견이 아니겠나라는 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키프로스로 인한 유로존 우려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정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뭐 키워드를 뽑는다면 경기 부양이겠죠. 네.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코스피가 달려갈 수 있는지 그 흐름 자체가 뭐 지금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좀 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만큼 호재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작은 호재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한번 터져주니까 거기 막혀있던 물꼬가 한 번만에 터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호재거리가 뭐였냐? 신정부 정책에 대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신정부가 뭐 추경 예산을 얼마를 잡는다, 뭐 10억을 잡겠다, 뭐 110조를 잡겠다 이런 부분 자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개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관망의 심리를 조금 더 조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1980선에 대해서 조금 유념하면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조금 잡아보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돌아선 부분이 없었죠. 그만큼 현재는 기관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지금 지지를 해줬던 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랠리를 분명히 이어서 왔던 것은 외국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일으키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유입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일단 1980선 자체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지금 다시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에 돌파하기 힘들더라도 지금은 한 번 더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W 파동을 한 번 더 기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 관련주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좋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것만 꼭 유념을 하시고 우리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지치지만 않으면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그런 여유가 조금 필요한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키워드를 뽑아보면서 전략도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요? 예, 제네릭에 대한 최강자죠. 제네릭에 네. 대한 제네릭 시장의 최강자 바로 화일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네릭이라고 하면 쉽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만료된 어느 정도 특허 약품이 있다면 그 약품 자체를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알짜배기 시장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화일약품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제네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품 같은 것을 한번 보시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뭐 감기약이라고 하면 그 감기약 자체를 어떤 부분에 특허를 내고 난 다음에 그 특허가 만료된 시점에 이제 다른 약품 약사 약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카피를 해야 되죠. 그러면 카피를 할 때는
돈이 상당히 적게 듭니다. 대신에 처음에 특허를 만들 때까지의 그 연구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게 되고요. 이런 카피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게 바로 화일약품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시면 세계적으로 제네릭 시장 자체가 12%에서 15%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카피 시장이 조금 의존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대기업 말고는 우리나라 여건상 특허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화일약품이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큰 추세를 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욱더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벌써 초고령화 사회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라고 할수록 그만큼 노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이런 부분 자체를 제네릭 시장 자체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네릭 시장 자체를 조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의약품에 대한 비용 자체가 조금 절감하게 될 수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3개월만 한번 보시더라도 주가 자체는 지금 58% 정도 올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6개월을 한번 보신다면 벌써 110% 가까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실적은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다만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는 지금부터 반영되는 부분을 올해 실적에 대한 반영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신고가 패턴을 조금 따라가시는 방법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부근에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선 한번 보시더라도 네. 60일선을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60일선을 두 번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20일선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20일선 부근을 손절선으로 조금 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00원 부근을 매수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대신에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4,0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화일약품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21일 추천해 주셨던 피델릭스가 추천하신 이후 상한가 두 번이나 왔네요. 예. 당연히 목표가 도달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이제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 주가의 상승이 가장 크게 나오는 요인으로 꼽히는 게 약간 이 종목은 테마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매수가 잘 들어오는 게 역시 테마성 종목군들인데요. 심리적인 좀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갤럭시 S4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초도 물량이 잘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심리적인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네.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예상보다도 좀 더 강하게 상승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은 이제 당분간 좀 더 강세를 계속 좀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반짝하고 반등하고 다시 뭐 원상복귀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당분간은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깊다면 투자자들께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실 만도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급등세를 탔지만은
또 이렇게 매수가 강한 종목들이 눌림목 주고 또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네. 매수 순위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수 가격이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약 3,800원 정도 선, 네. 그 정도 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형태로 좀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피달리스 같이 진입하지 못하셔서 지금 아쉬우신 분들은요, 3,800원 정도 가격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어떤 업종 들고 오셨나요? 예, 어제 그 거래소 시장이 상당히 강한 반전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반등 자체는 그 기술적 반등의 형태를 더 많이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수가 꾸준히 내렸었고 종목들도 꾸준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의 하락폭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 형태로 반등 포인트를 좀 잡고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래소 시장이 어제 좀 강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중형 종목들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형 종목군들 중에서 LED 관련주들 예, 이쪽으로 아무래도 매수가 제일 좋은 관계로 그쪽 업종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특히 태블릿 PC의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개선이 분명히 뚜렷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관들에 의해서도 포커스가 맞춰짐으로써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해외 시장에 대한 신규 수요처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장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업종이 이 LED나 LCD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코스닥 시장이 사실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고점을 돌파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도 21선을 안 깨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파를 하려는 조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키프로스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의 경기 침체라든지 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모처럼 만에 그 돌파를 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가 가장 우선순위로 좀 꼽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루멘스 같은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루미 마이크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고요. 또 덕산 하이메탈 같은 종목분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쪽이 아무래도 그 태블릿 PC 쪽의 출하에 따라서 좀 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코스닥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주 탄력을 많이 보여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투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소의 덩치 큰 대형주보다는 좀 중형 기술주 쪽에 그 종목군의 탄력을 그 포커스를 맞추시는 편이 예. 아무래도 탄력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루멘스를 꼽아오셨는데 이 종목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예. 통해서요. 사실은 어제 제가 AS를 한번 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꾸준히 끌고 가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사실 장중에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6% 네. 정도 빠지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는데요. 투자자들께서는 내가 사야지 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다가도 이렇게 종목이 조정을 한 번만 딱 받으면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결정을 하고 안 하고 해서 하늘과 땅 차이 정도의 그런 그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적극적으로 좀 공략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은 사실 그 아래쪽인데 그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공략을 해보시고 네. 분위기가 아니면 끊어버리면 되니까 네. 공격적인 공략 스타일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조정 줄 때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000원에서부터 9,4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까지 조정을 줘도 분할 매수 하시라는 얘기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거기 라인을 깨면은 손절매 대응을 하고 나중에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루멘스가 한 6% 정도 내렸는데 새로운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보십니다. 9,000원에서 9,400원 정도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 가격은 8,500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평가님 한민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아유 쑥스러워라.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코스피가 반등을 했습니다. 121선을 단숨에 회복하면서 1977에서 마감됐는데요. 그 안 업종별 흐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합의 소식에 금융주가 막 3%에서 5%씩 강세를 보여 고요. 또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까지였네요. 연장해 준다고 한다는 소식이 건설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 특히 은행 증권으로 분류해가 봤을 때 금융주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조금 단기 투자에 치중해야 된다.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 장 자체가 전부적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엄청난 상승이었죠. 지금 보시면 이 반등 자체가 그냥 반등인 게 아니고요. 상승폭의 정확히 2분의 1 엘리어트 불안전 파동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정확히 2분의 1에서 반등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안불안해집니다. 특히 이제 제가 어제 여러분 300일이평 가까이에서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고 1970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헛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그게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저 이제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과거가 내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 어제 또 주가가 하필이면 하락폭에 이제 38%에서 다 끝나버리는 그런 절묘한 그런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자체가 오늘 이제 어제 유럽 증시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상승 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다가 종가에 밀리면서 유럽 증시가 보였는데 어제 이미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단순하게 떴지만 어제 오실레이터가 이제 매도가 더 많았죠. 주가가 이제 상승했지만 팔고자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이제 1등 주식만 움직이고 코스닥도 1등 주식만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의 상승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방금 김보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건설주의 급등한 상승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건설주가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건설주는 제가 볼 때는 짧게 계속 박스권 모양의 형태 모양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금융주인데요. 금융주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는 제가 볼 때는 곧 이제 굉장히 슬럼화 되지 않을까. 한쪽으로 이제 슬림화 되면서 M&A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증권주 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직원을 쥐어 짜는 거. 직원을 해야 되는데 금융상품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쥐어 짜는 이런 증권사들은 제가 볼 때는 곧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 사이 과거 상위 랭킹 증권사들이 한 10위권에 있는데 그 증권사들은 곧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권주는, 제가 볼 때 금융주는 뭐 하락폭에 대한 기술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유럽의 그 경기에 대해서
경기 때문에 미국 우리나라 지 금융업이 뜬다. 저건 어불성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미 증시에 미 금융주가 상승했다. 이거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금융주는 아직까지 아니다.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거는 주가가 반등해도 계속 팔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이 건설주하고 틀리거든요. 건설주는 오실레이터 자체가 불고 사자가 많은 상태에서 뜨는 거고 금융주는 지금 보시면 팔자가 많은 상태에서 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금융주는 짧게 짧게 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유럽 증시가 굉장히 이제 교양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유럽 증시가 이제 다우존스 지수 뭐 이런 부분에 다 삭제하더라도 유럽 증시가 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볼 것 같으면 자, 대표적으로 이제 볼 것 같으면 유럽 증시를 한번 보고 하면 독일 증시, 이제 영국 증시를 한번 볼 수 있겠죠. 독일 증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독일 증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그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독일 증시에 특히 이제 유럽 증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증시를 보인 모양인데요. 자, 독일 증시 한번 볼 것 같으면 독일 증시 자체가 어제 큰 음봉에 장대 음봉 모양을 보였고요. 특히 영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증시는 이미 갔어요. 그래서 독일 증시가 한 방을 지르는 아주 큰 포섭형 이제 큰 박스인데 이런 형이 나오면 주가 자체가 일단은 하락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 중에 선도가 독일 증시인데 독일은 뭐 돈 오늘 아침 뉴스가 돈 빌려주고 이제 뺨 맞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독일 증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거기다 미 증시도 어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사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개인들이 또 광분하더라고요. 뜨니까 광분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선별적으로 사야 된다. 1등주에 슬럼하고 선별적으로 사야 된다. 누누이 당분했는데 아직까지 그 말을 안 듣는다. 뭐 벌거지면 막 불나방처럼 속된 말로 환장하는 그런 주식을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 자체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분명히 있다. 하루 뭐 뜬다고 그거지 말고 추가적으로 조정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기본적인 추가적인 조정이 1920포인트대 분명히 올 것이다. 이 20포인트대와 확실한 조정은 삼성전자의 221이평 이 부분이 굉장히 한번 부딪히는 그런 영향이 있다. 삼성전자가 그 사이 굉장히 지난 작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221이평 이 부분까지 왔을 때 확실한 저평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매매를 굉장히 자중하셔야 되고 선물적으로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는 뭐 선물이죠. 선물 자세 포지션 자체가 어제 포지션을 올려놓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만은 바로 저항돼서 저항을 물량 받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오늘은 또 약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 제가 개초 이 매물대에서 계속 박스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매물이 255에서 264 사이 10포인트대의 박스권 10포인트 500만원 박스권이니까 여러분 이 위쪽에서는 손절매 라인을 잡고 여러분께서 풋을 쳐시고 아래쪽은 손절매 라인 잡고 콜 거는 양면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의 주식은 계속 박스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외국인이 오늘 빠질 줄 알았으면 정리하는 어제 외국인이 코피를 줄줄 흘렸죠. 외국인이 코피를 흘리고 요즘 개인들의 선물이 거의 개인들이 독사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수만 남은 것 같아요. 선수만 남았는데 어제 개인들이 고점에 매도 치고 풋으로 돌아선 부분 이 부분이 굉장하다. 외국인은 어제 지금 오늘 빠진다 해도 영향이 아직까지 본전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어제 기관들은 엄청 돈을 많이 챙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요즘 힘이 없어요.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200만 원 받고 학원 강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격세지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맷집이 강하다 이렇게 어제 제가 분명히 했죠.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더라도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열흘 이상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한 8천억 정도 팔았는데도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자체가 버틴다. 그 대신 장 자체가 박스권이다. 약세에서 박스권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는요, 요즘에 또 일본 증시에 좀 일본 증시가 계속 우리나라 증시하고 이제 계속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본 증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거울 때는 같이 무거워. 일본 증시가 뜨면 우리가 약세 보이는 그런 국면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증시를 꼼꼼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모든 주식 자체가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물에 포지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 했는데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손절매를 거의 한 8천억 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 동향 오늘 이제 선물을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교양인 우리 CNC 증계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물을 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선물 동향을 꼭 보시고요. 최근에 원화달러의 원화의 약세, 원화의 강세 여기에 주가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을 떨버지게 봐야 돼. 내가 달러 없으면 없어도 환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인지 강세인지 그다음에 기관의 선물. 여러분 뭐니 해도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때 풋, 삼성전자 플러스 때 콜. 그거는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 그다음에 환율, 삼성전자 세 개만 보면 하루가 시원한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붉을 때 어떻게 하니까 뭐 떴다 사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도박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식을 투자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금융주, 건설주 지속적인 강세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글로벌 증시도 조정 분위기 역력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국내 증시 추가 조정 코스피 1920까지도 가능하겠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선물, 환율, 삼성전자 눈여겨보시고요.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심팩입니다. 영어로 심팩입니다. 영어로. 네, 산업재 및 기계 관련 업종입니다. 창사 후 현재까지 프레스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프레스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와 해외시장 진출로 브랜드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레스 매출이 97%를 차지하며 매출액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1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이 장이 힘들 때는 여러분들 다소곳이 시간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추천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잡아서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2, 3주 정도 버티시면 경우에 따라서 5%에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차분히 시간을 잘 보내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매수가는 6,200원에서 6,7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7,2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6,1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종목 얘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바로 어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솔보니 어제 상한가로 오르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저도 강하게 그 상한가가 나와서 참 감사하고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종목 보는 눈은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강한 상한가 나와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강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솔보는 통신 서비스 및 유선통신, 기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스포피아 임대업을 영위한 한편 많은 계열사를 운영하는 지주사에 해당됩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포커스 신문사, 솔본 인베스트먼트 등을 포함하여 24개 계열 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본은 새로운 영업 및 수익 모델에 주력하고 있으며 과거 대표적인 코스닥 대장주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회사명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단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절반 이상 매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때 관망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 있는 강연회장에서 저와 나무노 전문가가 다섯 종목을 공개 추천해드렸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모두 상승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역시 저희 서울경제TV 전문가들은 모두 실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26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LIG 투자증권입니다. LG전자를 꼽았는데요. 최근 G프로 초기 반등이 좋아 2분기 수출 물량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판매 추정치도 4천만 대에서 4,600만 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가전 분야 마찬가지로 에어컨 성수기를 앞두고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꼽았는데요.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단순 LNG선을 건조하는 일반 조선사보다 셰일가스 수출에 직접 관여하며 개발형 사업을 영위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수혜가 한층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신영증권은 한국토지신탁을 꼽았는데요. 영업수익성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에 따른 신용등급 상향,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 모델 구축, 부동산 침체도 사상 최대 실적 갱신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치하고요. 목표 주가 1,800원입니다. 이어서 IM투자증권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꼽았는데요. 실적 및 주가 등락이 심한 국내 중소 IT 업체 중에서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업체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투자 의견 다이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은 빙그레를 꼽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정가제 확대로 인한 수익성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다이고요. 목표 주가는 150,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의 전략과 관심 종목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전일 뭐 키프로스의 구제금의 함유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미증시도 강세 패턴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선물이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아침에는 또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도 아직까지는 선물에서 매수만 들어오고 주식은 매도고요. 또 미증시도 또 키프로스에 대해서 크게 연관하지 않고 다시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분들 현 장세를 좀 크게 보시면 여전히 박스권 장세에서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전일 장대양봉으로서 5일선에 터내면서 나름대로의 저점 매수세는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선은 위에서 내려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5일선과 21선이 엇박자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엇박자 속에서는 역시 기술적으로 이어지는 단기 매매 이 정도뿐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3월 말을 앞두고 있어서 3월은 증권사들의 결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한 주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결국 이 윈도우 드레싱이 강하게 이어지려면 또 외국인 투자의 주식 매수와 선물 매수가 동시에 들어올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투자분들이 아직까지는 박스권 장세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아직까지 현 장세는 계속적으로 2011년 8월에 미국의 재정위기 이후에 이어지는 박스권 장세 연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 전략도 아직은 짧게 갖고 가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여전히 눌림목 줄 때 분할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 LG전자이던데요. 이어서 자세한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투자분들 알다시피 LG전자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외면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 그 최근 모델 G 후속으로 G 프로가 나왔는데 초기 반응이 좋아서 2분기 수출 물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판매 추정치도 4천만 대에서 4,600만 대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모바일 사업도 호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전자의 가장 강점인 가전과 에어컨이 성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분기 매출도 12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900억 추정치로 1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LG전자는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단기 악재들은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매매 패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들과 기관 투자들의 매매가 강하게 그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긴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고 특히나 종합주가지수는 21선과 5일선의 엇박자의 모습이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5일선도 상승 기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21선은 상승 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N자형의 상승의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판단되겠습니다. 단 이 LG전자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다면은 일단 뭐 추격 매수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뭐 미증시가 흔들렸기 때문에 대부분 밀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 LG전자를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등분해서 투자분들이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분할로 매매하신다면 결국에는 투자분들 아시피 윈도우 드레싱과 함께 3월 말에 한 번 정도 주가 반등을 줄 때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일단 고점대에서 매물 부담을 이겨내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종합보다는 좀 강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가 1977이었는데요. 현재 예상 지수는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내려온 1975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내린 547 현재 예상 지수 가리키고 있는 지수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볼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오늘장 전망해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박근혜 정부의 종합경책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결국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방안, 결국에 10조 원대 추경을 편성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또 경기 진작책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0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이제 검토 중일 때, 지금 앞으로 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민생 분야에 좀 집중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정부의 1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혜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좀 그동안에 우리 일자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또 그동안 관련주들 뭐 사나미네 HR, 뭐 윌베스, 에스코네 이런 쪽으로도 지금 벌써 수급들이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의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중일 자유무역 협상 FTA 1차 협상이 또 예상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1차 협상에서는 이제 뭐 상품 원산지 통관 절차에 대한 간소화 또 뭐 서비스 투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상 범위들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3국 협상단은 이제 분야별로 합의가 되면은 개별적으로 타결해서 순차적으로 협정을 완성을 할지 아니면은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취할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협정 타결 시에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또 유럽연합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거대 경제 협력체의 부분이 또 출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브릭스 정상회담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례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브릭스 국가,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체 개발은행을 설립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는 이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갖는 회의로 또 관심이 좀 높아졌다는 점도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프리뷰인 차이나 2013 이제 개최가 이제 또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한국 섬유 산업 연합에서 중국 의류와 또 패션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는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이류에 대한 패션 브랜드의 우수성을 이제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중국 내 백화점 그리고 뭐 총판 대리상이라든지 쇼핑센터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유통망 진출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전시와 병행이 개최해온 그 이류 패션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아시아 환경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환경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환경산업에 대한 진출 전략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내수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그런 기업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2월 달 내구재 주문, 그리고 2월 신규주택 매매, 그리고 3월 달에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또 월드컵 최종 예선이 이제 카타르와 이제 또 있네요. 자, 오늘 이제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는요, 1960포인트를 이탈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를 한 번 더 눌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1960포인트를 다시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죠. 결국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서 또 키프로스와의 키프로스와 또 환율 악재가 사그라들면서 대형주의 귀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코스닥은 약보합에 그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모처럼 우리가 코스피의 이제 형님 체면을 이제 우리가 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의 대형주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좀처럼 맥을 못 취었기 때문에 또 대신 코스닥과 중소형주들이 이 자리를 메우면서 국내 증시들을 주도를 했었죠. 근데 지금 대형주들이 결국 주도주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주가가 제자리를 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데다가 발목을 잡아왔던 대내외 악재들도 하나씩 불확실성들을 조금 많이 해소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지수의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환율의 상승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주목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정배열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뭐 20일선과 60일선들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환율이 또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의 또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달 들어서 수익률은 부진하지만 또 국내 기관 투자들이 사고 있는 업종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현대차, 기아차나 삼성전자도 주가의 상승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한몫을 할 것이라고는 보지만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차나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소외되었던 이런 화학과 철강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갖는 것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지금 눌림이 나타난다면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차 목표 1988포인트를 제시하면서 일단 196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한 가지 또 공지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김도영 그리고 이상로 두 멘토와 함께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주식승천 출연 멘토들의 시장 포착 전략 공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